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에 눈길이 예상되는데요. 새벽에 서울 경기 지역부터 시작돼 오전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예상되고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는 최고 5cm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오 무렵에는 대체로 그치겠지만 전북과 경북의 내륙 지역에는 오후에도 눈이 조금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그쳐도 이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져 모레 아침에는 중부와 남부 산간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퇴근길 대비해서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뭐 내일 아침도 춥지 않은 날씨는 아닙니다. 서울 대전 영하 4도, 춘천 영하 8도, 또 울산이 영하 3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도, 광주, 창원 7도에 머물겠고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일요일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